반갑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번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아, 너무 떨려요. 뭐라고? 정말? 누구랑? 데이트. 너 벌써 그런 거할 나이였나? 그렇게 잘생겼어. 능력은? 돈은 많아. 아빠보다 잘생겼어.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지. 아빠는 그 결혼 반대야! 여보, 오바하지 마요. 그냥 데이트 한번 하는 거 가지고. 하지만 이 아빠는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아빠를 떠나는 게 너무 슬프당. 아이고, 당신이 평생 키울 거야? 그래, 우리 딸도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커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겠지. 그래, 아빠도 찬성이다. 제가 어떻게 데이트할 남자가 있지? 응? 얼굴도 못생겼는데. 아, 오빠 얼굴이나 봐. 오호, 전투력 좀 되는데. 그나저나, 누구랑 데이트하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랑요. 밥 먹고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럼 엄만 찬성이야. 그나저나 어떤 아이니? 예의 바른 친구겠지? 아, 물론이죠.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요. 우리 딸의 첫 데이트라 내가 다 떨리는걸. 제가 데이트는 처음인데 내일 입고 갈옷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물론이지. 아유, 그럼! 아빠도 좋아. 이 아빠가 호시적 인기가 많았다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나도 골라줄 수 있지. 이거 어때?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데이트 어머. 상대가 넋을 잃고 바라볼걸? 와, 이뻐요, 이뻐요. 안 돼! 너무 과하잖아! 저걸 입으면은 다리에 살색이 보여! 자자자. 이 티셔츠랑 이 청바지가 딱이야. 학생은 학생답게 편하게 단정하게 입어야지. 장난해? 아, 첫 데이트잖아. 좀 특별하게 입어야 하지 않겠어? 어허. 첫 데이트니까 오히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나아. 자연스럽게 보여야 상대방도 편안해야지. 아니, 데이트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데, 그날은 기억에 남도록 해야지. 그리고 말해도 예쁜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딸한테 그렇게 야한 치마를 추천하다니 당신 엄마 맞아? 절대 안 돼! 바지 입어. 어?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야하다는 거야? 그냥 발등만 보이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우리 딸 발등도 소중해. 모르는 남자가 쳐다보면 어떡해?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난리야?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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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싸우지 마요. 아이, 그러면 둘다 입을게요, 둘 다. 둘 네. 다? 아이, 그럼 아빠는 찬성이다. 우리 딸은 치마는 절대 안 돼. 엄마도 찬성이다. 우리 딸은 무조건 화려한 치마. 그러면 엄마, 아빠, 이번엔 신발 추천해주세요. 맞아, 신발 중요하지. 맞아, 맞아.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지. 내 생각에는 마리는 키가 작으니까 살짝 높은 일을 신는 게 이쁠 거야. 첫 데이트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웅동화가 낫지 않을까? 힐은 발도 아프고 활동하기 불편할 거야. 아니, 첫 데이트 날은 불편해도 힐 신어야죠. 매번 있는 날도 아니고 발좀 아프면 어때? 안 돼! 우리 딸은 아프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곱게 키운 딸인데! 그리고 그 데이트 상대가 살인자나 왕변태면 어떡해? 도망쳐야겠지? 도망치려면 힐 신고 도망칠 수 있겠어? 그럴 땐 무조건 웅동화! 아니, 니마! 아까부터 오빠는? 당신, 자기 딸이 데이트한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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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이건 절대 양보 못해. 첫 데이트 날은 무조건 힐이지. 뭐? 그냥 운동화 신을게요. 저한테 어울리는 힐도 없고. 그래. 우리 딸, 잘 생각했다. 이제 데이트 준비 완료. 끝! 아직 안 끝났어. 머리도 정해야 하고, 액세서리도 골라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두 분이 골라주시는 거죠? 물론이지! 오스! 역시 우리 딸이 이게 잘 어울리겠어, 이게. 그치? 뭐?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똑똑한 아, 진짜 사람을 해야 그렇게 센스가 된다니까. 없어! 에휴, 에휴.
이건 꼭 해야 해. 이 스카프가 포인트거든. 데이트에선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아니 지금이 80년대야 스카프는 너무 어른스럽잖아. 그냥 간단한 목걸이나 팔찌 정도가 딱이야. 뭐가 어른스러워? 이게 얼마나 세련된 건데 당신은 뭘 좀 몰라. 내가 뭘 몰라? 내가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봐서 MZ인데? MZ겠지. MZ 뭔 MZ야 이 틀다가. 맞힌다! 아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게요. 아니야 무조건 스카프. 아니 그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아, 목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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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할게요. 둘 다 둘 다. 둘 다? 그럼 아빠는 좋아. 네. 예 다 끝났어? 어 그런 것 같아. 여보 그래도 어 데이트 매너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아 데이트 매너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줘야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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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알려줘야지. 아 우리 딸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네? 더 남았어요? 그래 데이트 매너에 대해서 이 아빠가 알려줄게. 그래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말이야. 일단 첫 데이트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지. 내일 식사하러 갈 때 의자를 빼주지 않는 남자라면 매너 꽝이란다. 남자친구로서 실격이지. 그리고 데이트 중에 휴대폰을 보는 남자라면 그 자리를 나와. 아주 매너가 꽝인 남자니까. 그리고 대화 중에는 눈을 꼭 마주쳐야 돼. 그래 그래 그리고 아빠를 닮아야 된단다. 아 네 고마워요. 그리고 너와 같이 인도에 걸어가는데 너를 찾길 쪽으로 걷게 하는 남자라면 당장 헤어지렴. 널 지킬 생각 없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니까. 알겠어? 아 네. 그래 똑바로 대답해. 대답. 대답. 네. 아 엄마 아빠한테 괜히 말했나 봐. 리아야, 넌 언제까지 모태솔로 할 거니? 여자친구 좀 데려와 봐라. 리아는 안 돼. 아, 엄마, 아빠 저 이뻐요? 어, 깜짝이야. 와. 아 물론이지. 우리 딸은 원피스가 참 잘 어울려. 우리 딸은 청바지 핏이 예술이야.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걱정된단 말이야. 나도 그래 걱정땡. 그니까 당신도 그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어 마리아 안녕. 어 태연아 안녕. 맨날 나 교복 입은 것만 보다가 사복 입은 거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 예뻐. 정말? 일단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 가자. 오, 우리 딸 엄마를 닮아서 예뻐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꼬셔버렸네. 잘생기긴 했네. 하지만 남자는 얼굴만 보면 안 되지. 사이감이 아닌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 잉어 아, 위험한데? 마리아, 안쪽으로 와. 아, 네. 고마워. 가자. 저 녀석 꽤나 괜찮은 남자인걸? 꽤나 기본 에티켓이 되어있는 녀석이군. 그러게 말이에요. 어? 잠깐 어머 고마워. 어머 어쩜 어린애가 저렇게 멋있을까? 녀석 여자 쪽 열을 울렸겠는데? 저런 행동이 익숙해 보이잖아. 나처럼 말이야? 에휴 거짓말 치고 있네. 당신 내 여자 빼준 적 한 번도 없잖아. 여자들은 저런 거에 설레어 한다고. 나도 저런 신성고운 애랑 결혼했어야 됐는데 말이는 좋겠다. 어떤 거 먹을래? 나는 다 좋아. 그래? 여긴 내가 자주 와서 잘 아는데 이거랑 이게 맛있어. 아 진짜? 나 그러면 그거 먹을게. 아도. 어 맛있다. 아도.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 태연아? 아아 잠깐만 그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저 태연이란 녀석 잘하다가 왜 저래? 그러니까 첫 데이트 날 휴대폰만 하라니 정말 최악인 남자인걸? 여보세요? 응 저기요 미촌이 아빠다 바쁜 일 있으죠? 아 뭐 지금 누구 만나느라 이따가 전화할게. 응 뭐야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안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아 사랑하지 사랑해 끊을게. 응 사랑해 쪼. 하 여보세요? 야 박태야 잘돼가? 아 그냥 얘 나한테 홀라당 반한 것 같아. 역시 입술 도둑 박태현 오늘 어떤 여자 입술을 뭉칠라 그래? 학교에서 조금 예뻐서 사귀어볼까 했는데 밖에서 나와보니까 패션 센스도 진짜 그리고 못생겨 보이더라. 그냥 이따가 밥 먹고 영화 보고 해가 지면 분위기 잡는 척 하면서 입술 좀 훔친 다음에 가져오다가 버릴라고. 아, 역시 박태현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가끔 보는 거야. 그냥 뭐 재밌잖아. 살아있다. 야 누구세요? 어이 아저씨 누구예요? 재밌어? 재밌니? 누구신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난 고마리의 엄마다. 난 고마리의 아버지다. 헐 넌 늦었다. 아, 태연이는 왜 이렇게 안 왔지? 우로 굴러! 좌로 굴러! 걱정한다. 하나 하면 여자의 마음을, 둘 하면 가지고 놀지 말 것! 하나! 여자의 마음을! 둘! 가지고 놀지 말 것! 하나! 여자의 마음을! 둘! 가지고 놀지 말 것! 하나! 여자의 엄마. 마음을! 아빠? 여기서 뭐해요? 그래, 우리 딸. 그게 말이다. 그렇게 된 거란다. 나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야, 태현! 너 그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미안해. 거기서 내려! 내려! 확실히 내려! 알겠어? 역시 오빠가 있어야 듬직하구만. 엄마? 아빠? 제 첫 데이트를 시원하게 망쳐주셨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도 저를 지켜주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네요. 그래 우리 딸. 하지만 다음에 옷 고르는 건 저 혼자 할게요. 솔직히 태연이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이상하긴 해요. 그건 그래. 아니 취마는 절대 안 돼. 세상에 남들이 얼마나 늦게 야! 확실히 저 녀석 좀 내려! 정신 차리게 말이야! 취마는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우리 딸 알겠어?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일로 와. 아 미안 미안 일로 와! 미안해 어? 여보! 안돼 저. 에휴, 나중에 데이트가 있으면. 미안해요. 놀라. 에휴, 나중에 데이트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참 듬직하다. 우리 엄마랑 오빠랑 우리 오빠. 하루
동생님, 겨울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코파님, 우왕님, 조우님.